여기 보시면은 아시바 파이프, 파이프에 연결하는 아시바 클램프라고 있습니다. 이것을 인터넷에 구매하시면 됩니다. 이게 보통 2,500원에서 2,000원에서 2,000 한 7,800원 사이 하고, 조금 무게가 많이 가고 좀 두꺼운 거는 4,500원짜리로 있습니다. 근데 보통은 여기 한 2,500원 정도 할 겁니다. 그것은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할 건데, 여기에 최고 많이 씁니다. 여기 보시면은 이것입니다. 이거. 여기 구멍 나와 있고요. 여기에 구멍이 나와 있고, 여기 구멍 나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여기 씌운 것은 이렇게 씌웠겠죠. 이렇게 씌우면서 이 위에 파이프를 올리고, 이렇게 올리고, 양옆으로 파이프를 꽂아서, 여기 이제 조아야 됩니다. 여기에 볼트 요 한쪽에는 마키 있습니다. 마키가 있고, 반대편을 보시면 이 구멍이 나와 있습니다. 그러면은 볼트를 쪼을 때이 구멍에 이렇게 쪼는 것이 아니고, 요렇게 해서 여기 요 구멍에 이렇게 넣어서 이제 요 구멍에 딱요 손으로 딱 끼웁니다. 끼워서 여기다가 육각 렌치로 해가지고 이 구멍에 넣어가지고 돌리로 대고, 예. 그렇게 되면은 좀뭐좀 느리겠죠, 아무래도. 그러면은 빨리 하는 방법은 이렇게 전동 드릴로 하면 됩니다. 근데 일반 전동 드릴을 할 때는 요 앞에 이것을 빼고, 요거를 빼고, 요 볼트를 끼울 수 있는 요런 것을 하나 구매를 해야 됩니다. 구매를 해서 요것을 빼고 대신에 요것을 여기 끼웁니다. 이렇게 끼워서, 자, 제가 한번 끼워볼까요? 잠깐만 봅시다. 한쪽에 지금 이게 뭘 들고 있어서 촬영이 어려워서 제가 살짝 한번 이것을 이렇게 뺍니다. 빼고, 요런 것을 그 처음에 도면상 가면 요게 팝니다. 이것을 이렇게 끼웁니다. 끼우면은 요 볼트 있죠, 볼트. 볼트를 이렇게 넣어서, 여기 구멍에다가, 요 구멍 있잖아요, 요 구멍. 여기 구멍에다가 이렇게 대고 쪼는 것이죠, 이렇게. 지금은 안에 쪼아져 있기 때문에 제가 작동을 못 하는데, 이것을 이렇게 쪼는 것이죠. 들어가 버리네. 그래서 전동 드릴로 쓰시면은 이것이 아주 쉽게 할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볼트는 여기 이걸 사시면은, 이걸 구매하시면은 같이 볼트를 구매하시면 됩니다. 여기는 이게 48mm입니다. 48mm. 이게 이제 클램프가 48mm인데, 요 구멍이 이제 48mm라는 이야기죠. 48mm에 맞는 볼트 25개에 2,500원 한 대가 있고, 또 옆에 다른 사이트 가시면은 50개에 2,500원 한 대로 있습니다. 그리고 요거 하고 요 클램프 하고 샀었어. 여기 이렇게 끼워서 이 구멍에 볼트를 이렇게 한쪽에 막혔습니다. 볼트가 이렇게.
막힌 부분을 이렇게 여기에 꽂는다는 얘기죠. 꽂아서 육각 렌치나 드릴이 안 계신 분은 육각 렌치 그 얼마 안 합니다. 그거 사셔가지고 여기 꽂아서 손으로 돌리면 됩니다. 전동 드릴이 있으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앞에 이 드릴이 이게 한 요게 구멍이 한 5mm거든요. 5mm짜리 이 요게 육각 렌치를 돌릴 수 있는 요거 달라 하시면은 요것에 얼마 안 하거든요. 한 5천원에서 한 7, 8천원 사이 할 겁니다. 요걸 사서 끼워서 드릴 하시면은 아주 편하게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. 닭장뿐만 아니고 시골의 텃밭에서 작물을 키운다든지 하우스를 조그맣게 지을 때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는 아시바 클램퍼, 그다음에 아시바 파이퍼, 아시바 클램퍼에 쪼는 요 볼터, 전동 드릴 또는 육각 렌치 요것만 있으면은 초보를 하더라도 저 역시 이렇게 전동 드릴 만진 지가 얼마 안 됩니다. 저는 완전 초보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물론 제가 인터넷에 또는 저 유튜브에 어느 유튜버님이 이 아시바 클램프 하는 동영상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. 그것을 보고 익혀서 제가 실제로 이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. 하니까 뭐 남들한테 이런 뭡니까? 하우스 질러 그러면은 최소한도 100만 원, 150만 원, 130만 원 돈이 듭니다. 그러면은 이런 아시아 파이퍼라든지 클램프 이런 걸 사시고 전동 드릴 하나 있으면은 혼자서 시간을 내서 천천히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지금 이 닭장은 제가 지금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. 지금 뭐 대문 하나, 문짝도 하나 달고, 그 다음에 여기 철망, 이게 철망 이것도 그 철물점에 가시면은, 넓이, 이렇게 폭이죠, 폭. 폭이 120cm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막90 이렇게 적은 것도 있고요. 저는 이 높이가 좀 높아서 180 높이에, 그 다음에 길이는 한 9m 길이를 이렇게 판을 샀습니다. 돈은 얼마 안 합니다. 37,500원. 인터넷에 사도 그 정도 하고요. 철물점에 산데 가면은 똑같이 합니다. 요걸 사서 이렇게 제가 철조망을 이렇게 두르고, 철조망 사실 때, 이것을 중간중간에 잘라야 되니까, 이 자르는 가위를 하나 사면 됩니다. 가위. 요래생 가위가 한 5,500원 합니다. 요 가위를 사시면은 이 가위로 이 철조망 자는 데는 아주 쉽게 잘 잘립니다. 자르면 쭉쭉쭉쭉 잘리거든요. 요거 하나 사셔서 텃밭에 닭장을 짓는다, 뭐 계집을 만든다, 또는 미니 하우스를 만든다, 뭐 이런 경우에 하우스, 닭장, 염소, 계집, 동물 키우는 어떤 집을 만드신다 할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동영상을 하기로 하고 내일에는 다시 여기 이렇게 빈 공간을 메워야 되고요.
이쪽에도 문을 하나 달아야 되는데 아직 자재가 부족해서 못 하고 있고.